아, 박정진의 유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말로 된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철학한다 하면 뭐 철학 공부하는 것을 되게 철학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중국 철학이나 서양 철학을 하면 철학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뭐 철학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와 반대로 자기만이 아는 철학, 알죠? 한문 좀 안다고 해서 자기만이 아는 철학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또 철학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남이 전혀 모르면 뭐, 그걸 철학이라 하기 어렵죠. 결국은 동양이든 서양이든 또 나든 남이든 간에 서로 소통이 돼야 그 소통하는 레벨에서 그 철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한 철학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 우리가 철학한다고 할 때, 뭐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적어도 철학한다 할 때, 최소한 동서 철학은 해야 되죠. 그죠? 동서 철학에서 뭐 고금, 옛날 거하고 지금이 이제 소통되는 철학을 하면, 이제 철학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죠? 동서,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옛날과 지금, 의 철학이 서로 소통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과연 우리가 이게 소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한국인은 뭐 한글을 쓰잖아요. 그 한글. 뭐, 첫째 우리는 한글을 씁니다. 한글을 쓰고. 또 한글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지금 우리가 뭐 한자 문화권 아닙니까? 그죠? 한자 문화권. 문화권이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뭐 영어권, 이제 영어권이라, 영어 뭐, 이걸 뭐 라틴어권이라 합시다. 라틴어권이라 합시다. 라틴어권.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한글을 쓰는데, 한글을 쓴다고 해서 한글만의 철학을 해서는 말이죠. 그 소통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순수 우리말을 찾아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 특히 우리나라 속에서 얘기할 때는 뭐 서로 소통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또 한자 문화권의 소통을 위해서는 이제 한자로 정립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더 나아가면 영어권이라는 게뭐 라틴어권의 이제 대표적인 어느 영어, 뭐 독일어, 불어 뭐 이렇게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권입니다. 결국 이렇게 소통을 해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생철학이 완성됐다 할수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 근대화, 소위 그 해방 이후에 45년 해방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그 광복을 했지 않습니까? 광복을 하고 60년대부터 또 이제 우리의 그 민족적 자아, 그 자아라도 이제 근대적 자아입니다. 그죠? 근대적 자아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노력한다고 해서 금방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철학이. 가장 뒤에 만드는 게 철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는 건 처음에 철학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문화가 만들어져가지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 완성이 사실 철학입니다. 그 철학을 완성했을 때 어느 정도 미래를 이제 장악할 수 있어요. 미래를 좌지우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자기가 계산하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선진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 이런 뭐 하부 구조의 완성을 통해서 그 다음엔 상부 구조, 상부 구조 중에 최고가 이제 철학입니다. 철학을 완성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갈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이 적어도 한글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자 문화권과도 소통되고 나아가서는 영어, 라틴어 문화권과도 소통이 돼야 이제 우리 철학을 어느 정도 뭐 만들어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순우리말 철학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또 이제 중국 철학, 한자로 만들어진 그 용어, 중국 철학, 그리고 또 영어권 철학과 연결되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순우리말 철학으로서 이제 제가 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동안에 한국 문화 전체를 이제 일별해 보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일별한다는 거는 적어도 문사철, 문학과 문예와 역사, 철학을 관통해야 됩니다. 그 일별했다는 거. 말하자면 그 인류학적 인문학이죠. 제가 인류학자니까. 인류학적 인문학을 통해서 세계 여러 문화와 비교를 해보고, 또 비교 문화 간의 어떤 그 전파 경로를 통해서 일어난 소통까지를 다 이제 파악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알이라는 단어죠. 알. 이 알이 뭐 생명을 나타내고, 또 뭐 태양도 알이고, 전 우리도 뭐 빛이 나오는 전등도 알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래서 알이라는 게 우리의 가장 그 무의식 심층에 있는 용어란 말이죠. 심층의 용어. 근데 알이라는 것은 이 철학적 자아, 나에 이르지 못해요. 알이란 거는. 알이라는 것은 뭐 생물로 봤을 때도 여러 생물들도 알을 낳는 생물이 많죠. 많고, 그런데 이 나가 되려고 그러면 좀 주체력이 있어야 된다면 자기 사유도 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무의식적 레벨에서는 알. 아니고, 의식적 레벨에서 나란 말이야, 나. 나라는 건 당연히 너가 있죠, 그죠? 나의 너는 상대방 입장에 봐서는 자기는 자기죠. 너의 나죠. 나의 너는 너의 나야, 사실은. 그런 점에서 뭐, 알, 나, 이렇게 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그래도 알이라는 게 또 알, 을, 울, 을,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문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대표하는 거죠, 알이라는 게. 그래서 결국은 순 우리말 철학으로서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건 알, 나, 너가 포함된 나. 그다음 알과 나, 이게 이제 종합된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라는 게 생명인데, 우리라는 거 흔히 뭐 사람들끼리, 뭐 우리 마을 사람, 그런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그 마을을 이루고 있는 전체 자연,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야. 인간만이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전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걸 다시 말해 줄이면 알라 우리 철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 우리말이죠. 알도 우리말이고 나도 우리말이고 우리도 우리말이야. 근데 요렇게 이제 알라 우리가 너가 포함되지만 알라 우리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고대 한글로 들어가면 뭐 아랴자라는 한글이 있습니다. 아랴자. 아랴자. 근데 알이라는 게 사실 고로 올라가면 알의 그 중간에 그 아랴자가 있죠. 이음과 중간에 아랴자 들어가고 미음이 들어갑니다. 잘 아시죠? 이런 거는. 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중간에 그 아랴자가 들어가요. 몸. 근데 결국 알은 이게 뭐 사방으로 다 읽을 수 있어요. 알도 읽을 수 있고, 을도 읽을 수 있고, 우리라 할 수도 있고, 또 을이라 할 수 있어요, 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마음도 그래요. 이렇게 이제 아랴자 그 몸을 써놓으면 이게 마음도 될 수 있고, 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이제 고대어로 올라가면 좀 더 어떤 그 원형적인 세계, 우리 그 조상들이 갖고 있던 가장 자연적인 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하면 알은 알, 몸 이렇게 부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알, 나, 우리 이래 철학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 철학을 좀 한자 문화권에서 소통되게 하자면 이제 다른 용어가 좀 필요해요. 알라 우리 이래가지고는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심물 존재라는 겁니다. 심물. 우리가 심물이라 할 때 심은 마음이고 물은 뭐 물질을 일생한데, 원래 마음과 물질을 이분화하면 정신과 물질이 됩니다. 정신과 육체나. 우리가 심물이라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이분화하려는 게 아니야. 이게 이중적이라는 거야. 이중적. 마음이 몸이고 몸이 마음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식물 존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식물 존재라는 것을 뭐 서양식으로 딱 마음, 심, 물 이렇게 나누자면 이 제일 마지막이 되겠죠. 식물이 뭐냐면 정신, 주체, 물질, 대상. 이건 나중에 존재가 아니고 존재자가 됩니다. 요걸 내가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식물 존재라는 거죠. 식물 존재는 정신, 물질, 존재자, 주체, 대상. 이거 아니다 얘기죠. 같은 게 아니라를 표현해놨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식물 존재입니다. 이것은 마음과 몸이 하나, 이 사람과 만물이 하나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식물 존재가 만물 만신이 됩니다. 만물 만신. 이 만물 만신이라는 것은 뭐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신이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것과 다르죠. 신과 물이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결국은. 그 만물이 만신이다 이런 같은 겁니다. 그렇게 식물 존재란 말하고 만물 만신이라는 게 이제 글자는 다르지만 이게 같은 말입니다, 결국. 이게 또 올라가면 이제 천부경에 흔히 나오는 조화신, 조화신. 그러니까 이 우리 조상들은 변화를 옛날부터 중시했어요. 변화를. 그래서 그 전체를 제조신이 아니라 뭐 누가 누구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조화, 저절로 만들어져서 변한다는 거죠. 조화신. 이제 천부경의 아주 천부경의 사상을 뭐 한마디로 줄인 겁니다. 조화신.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게 이제 소리 철학인데 소리라는 것은 개념이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게 물질까지 되는 겁니다. 개념이 정신에서 발생하는 개념이 사실은 나중에 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별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철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그 개념 철학에 대한 대응으로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이제 소리 철학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그 우주 자체가 거대한 그 파동체라는 거죠. 우리는 얼핏 보면 다 물질체 같잖아요. 물질체인데 이게 미세하게 바라보면 일종의 그 마이크로코스모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다 파동이야. 그 파동이라는 걸 우리가 뭐 인문학적 말로 할 때는 소리로 말할 수 있죠. 소리 자체가 파동이니까. 그래서 그 이 우주적 파동의 세계를 인문학적인 용어로 하는 게 소리 철학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같은 건데 아까 미리 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정신 물질 주체 대상 이 즉 존재자가 되는 주체 대상의 철학인 서양 철학과는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여기 다르다는 표시를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면 우리말 우리라는 그 이 철학이 중국의 철학 한자로 된 중국의 철학 은 물론이고 이 천부경의 철학까지 도달하고 나중에 이제 그 새로운 용어로서 소리 철학까지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주체 대상으로 그 이분법화하는 서양 철학과는 다른 철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순수 우리말 철학이란 게 뭐 알이라는 말은 이제 그 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그 여러 이제 선학들이 그 좀 깨달았어요. 아, 알이라는 게 그게 참 그 우리의 그 무의식 심층에 도사린 용어다. 우리를 드러내는 용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여러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알 다음에 나. 나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영어로는 I, 독일어 I, 이렇지만은 그, 왜 그게 우리는 나냐 이게 나 한자로 나 아자를 하잖아요. 그게 왜 나냐 이게. 근데 이거 뭐 좀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나의 나라 할 때 니은이 먼저 들어가죠. 니은 니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일종의 그 수평을 드러냅니다. 기역은 원래 수평이 짧고 아래 수직선이 길잖아요. 기역 막 우리 흔히 기역 기역은 이게 길어요. 이게 길죠. 니은은 이게 길어요. 그렇죠? 요게 길고. 그럼 이거는 결국 수평을 나타내고
이것은 수직을 나타내죠. 그런데 맞으면 나라는 말에는 이 한글의 그 자모 자체가 이 수평을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수평을 얘기하는데 수평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수평을 먼저 얘기하고, 그죠? 수평 먼저 얘기하잖아요. 수평하고는 아 수직이 나가잖아요. 수직 나 이게 나아간다는 거. 이거는 양으로 나아가는 걸 의미한다 말이야. 그래서 이 나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이런 것도 그 우리의 그 이 소리 글자의 자모의 형태 이 자체가 이미 우리 그 철학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또 나중에 상세히 뭐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알, 나, 우리. 우리라는 것은 지금 여기 알과 우리가 구분되어 있지만 알, 을, 울 할 때 우리라는 게 우리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 마을 사람도 되지만 더 크게는 우리의 환경. 그렇죠? 그러니까 알, 나 할 때 이미 그 우리 조상들은 환경까지 다 생각한 거야.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더불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이미 아는 거죠. 그래서 알 속에도 그 말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시 제가 한번 강조하면서 알, 나, 우리 이 모든 자연의 생명체를 포함해서 알, 나, 우리 이렇게 이제 순 우리말 철학을 오늘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은 어떤 알에서 어떤 적어도 주체 내가 내 몸을 갖고 있는 내가 주체잖아요. 개체잖아요. 그러한 의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은 무의식이고 거의 무의식이야. 근데 완전 무의식이면 그 말이 안 나오겠죠. 그죠? 무의식에 가깝고 나는 의식에 가깝단 말이에요. 의식.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라 말할 때. 이거는 사실 우리라고 말할 때는 거의 초의식에 가까워요. 초의식이면서 동시에 무의식이란 말이야. 재미있죠? 그러니까 무의식과 초의식은 나중에 결국 만나야 되는 거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의식을 중심으로 뭐 흔히 위에 있는 게 초의식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무의식이 하는데 사실은 이게 원을 그리고 있단 말이야. 이게 원을 그리지 않으면 의식에서 완전 나눠주죠. 세계는 이분화 되겠죠. 그죠? 절대로 세계는 이분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이분화 시켜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 이분화 시킨 것이 소위 주체 대상의 서양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 순 우리말 철학으로 알라 우리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서양 철학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말 가운데 사람인 자, 사람은 사람을 줄인 말이 삶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이 삶이란 말이에요. 삶 속에 사람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 있죠. 그게 참 우리말의 묘한 이치입니다. 자, 사랑은 뭡니까? 삶의 사람의 미음이라는 것은 지평을 나타내는데 랑이라는 건 라의 미음이 아니고 이응이죠. 미음이 이응으로 바뀐 거죠. 이건 뭡니까? 이 세계가 하나다. 즉 우리라는 걸 알았을 때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나와 너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뭐 하나의 대상이 되고 뭐 자연도 보면 뭐 우리가 뭐 이용물로서만 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안 되죠. 너죠. 더 나아가서는 뭐 강력하게는 남이죠. 남. 나 너보다는 남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철학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삶, 사랑 여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우리가 흔히 뭐 지구적인 의미에서 유불성 기독교를 하면 뭐 지구적 종교가 그 대체로 다 포함이 되는데 그것이 뭐 각자가 뭐 굉장히 다르고 엄청난 그 신학을 갖고 뭐 또 철학을 갖고 자기가 다른 것을 많이 주장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무지의 소치라 결국은 알고 보면 다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 흔히 천지인 삼재라고 얘기할 때 천지인 삼재를 얘기하고 천지인 삼재를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중천지일 사람 속에 이미 천지가 하나로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천부경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인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실천한 게 풍류도입니다. 삼국 통일을 위한 풍류도 더 정확하게는 화랑도죠. 그죠?
어쨌든 그 인중천지일 풍류도라는 게 이제 천지인 삼재를 역사화한 겁니다. 풍류도라는 게. 이게 결국은 나중 가면 이 조화신이 되는 거야. 천부경의 조화신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제가 조금 이제 도표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이제 알아들으면 이 도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 너, 우리 돼있죠. 생명. 알, 을, 울, 을, 일, 이게 다 설명했죠. 그죠.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신이란 개념으로 이제, 그 이, 이제 자신 하면서 검소, 겸손, 자유, 장의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걸 또 불교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게 돼요. 그, 불교에 보통 아상, 자기 아집이 강할 때 아상이라고 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그래. 근데 이 불교에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야, 그 아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수자상이라는 거는 목숨 수자죠. 오래 살고 싶은 거야. 인간의 욕심 중에 최고가 아상인상 중생상까지 가면 마지막에 걸림돌이 수자상이야. 인간이 누구나 더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집이라. 그런데 그런 것과 이제 연결시켜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불교적인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죠. 알, 나, 우리란 철학이. 그 다음에 주체객제는 이제 서양식 철학입니다. 서양식이라고. 서양식 철학도 요즘 보면 뭐 주체, 주객이 일체다, 심을 일체다 이런데 굉장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올 수는 없어요. 쟤들은 이제 상호주관적이다 이런 말에서 이제 그쳐 있어요. 근데 그 점점 이제 좀 우리의 세계관으로 다가올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결국 심정이 교감하고 심물 존재라는 게 아까 그 심물 존재 이야기했죠. 그것이 우리는 서로 공동 존재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면 예전에 우리가 뭐 텔레파시라고 얘기할 때 텔레파시는 마치 뭐 미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텔레파시를 지금도 우리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죠. 자기가 굉장히 생각하는 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자식이 부모를 굉장히 생각을 하면 그냥 부모가 지금 어떤 식으로 있을까를 되게 짐작을 해요. 가슴은 보고 뭐 그냥 과학적 기계로 사진을 찍어오지 않더라도 염려를 하게 되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텔레파시라고 그랬어요. 그런 요즘은 뭐 기계를 가지고 사진을 딱 찍어 보내고 이러니까 기계에 의존해서 살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인간이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죠. 일종의 텔레라는 게 이제 먼 거리에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죠. 거리에 떨어진 사람하고도 퍼시라는 거 심퍼시. 거리에 많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심정이 교감한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 자식 간, 자식 부모 간, 아니 뭐 자식 부모 자식이 아니어도 우리가 아주 친한 사람한테는 그 친구가 들 때는 떠오를 때 있죠. 뭘 하고 있을까 하면 되게 맞추기도 해요. 특히 뭐 사랑하는 사람, 연인들 간에는 그게 좀 작동하겠죠. 그죠? 뭐 그런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생명 라인하고 이제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천지인 기독교, 불교, 유교, 뭐 선도 이런 것들이 다 뭐 시시각각 그 자기의 그 철학이나 신학, 을 뭐 쏟아내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다 소통되는 겁니다.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칸막이로 다 칸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게 다 하나예요, 결국은.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 하나예요, 결국은. 그래서 에고라는 게 있기 때문에 셸프 또 자신을 느낄 수 있어. 내 에고가 없으면 아, 결국 이 만물이 나와 같구나. 나가 너고 만물이 나구나라는 걸 못 느끼는 거야. 에고가 있기 때문에 느낀다니까. 에고가 없는 걸 못 느낀다고. 그래서 에고가 만물이 하나라는 걸 느낄 때 셸프가 되는 거야. 아, 이게 내 뭐, 우주가 나구나. 우주가 에고가 아니라 셸프, 나 자신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마이 셸프, 우주가 나다 말이야. 그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세계가 뭐 기독교의 말은 사랑의 세계, 사랑, 애, 인, 자비, 이 도의 세계 아니야 그게. 그런 세계가 도의 세계란 말이야. 그래서 나도 사실은 유불성 기독교가 다 통한 그 사랑, 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에고가 셸프로 변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요즘은 이제 에고냐, 셸프냐, 이렇게 이제 철학이 지금, 그 경계선상에서 맞고 죽으니 바꾸니 하잖아요. 뭐, 내가 올리, 너가 올리, 이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데 그게 다 야단 법석이야. 사실은 그 밑바탕을 쭉 보면 말이죠. 그 소위 현대의 자기, 자아의 세계, 이전에는 인간이 토테미즘으로 살았단 말이야. 토테미즘. 그리고 그전에는 또 정령숭배로 살았어.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되는 게 이제 샤머니즘입니다. 근데, 인류가 앞으로 이제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생명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려면 이제, 그, 네오 샤머니즘. 옛날에 샤머니즘의 그 원리, 우주가 하나다.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다. 생명. 존재죠.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네오 샤머니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세계 평화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게 알, 나, 우리 철학으로서 순수 우리말의 철학이 어떻게 한자용으로 식물 존재에 나가서 서양과는 어떻게 교통되는가를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걸 좀 더 이제 그 축약을 하면 알라죠. 알라. 참 재미있어요. 경상도 말에 어린애를 말이죠. 어린애를 보면 알라라고 그래요. 알라. 어린애를 보면. 뭐, 애기 낳았나를 알라 낳았나? 하고 알라 있나? 이렇게 해요. 알라. 알은 무의식이고 나는 의식이란 말이야. 이상하게 그런 용어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알라나, 얼라나, 이게 결국은 뭡니까? 갓나나이. 애를 나타내는 거예요. 애를. 그게 우리의 그, 무의식의 그런 게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상에 있는 게 알라야, 알라. 그래서 알만 해도 안 되고 나만 해도 안 되는 거야. 결국 알라를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럼 어른도 애가 돼야 돼. 어른도. 어른은 뭐 늙어가 죽었다 이래 버리면 그게 그 일종의 생명의 법칙이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모든 생멸을 하는 것은 지금도 내가 생멸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죽었지만 지금 생멸하고 있다고. 1초 전에 나와 지금 말한 1초 후에 나가 달라요. 다른데 같은 걸 느끼죠. 그래서 계속 그 생멸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야. 어린아이. 멸한다고 해서 뭐 늙었다,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알과 나 사이의 경계선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그 나이가 들어도 갓난아이처럼 이렇게 이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서양의 그 유명한 이제 그 철학자인 니체가 사실은 그, 이 초인이라는 걸 얘기하면 초인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뭐 권력자, 초월적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무슨 말을 하냐 하면 갓난아이가 인간의 목표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갓난아이가. 근데 뭐 동양에도 보면 이제 도가 사상 같은 데는 뭐 송인이 사실 갓난아이처럼 갓난아이와 같은 그 본래의 그 우주의 그 본성을 갖는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역시 뭐 동서양이 이제 그 어느 정도 문화적 그 문화권이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그 지혜로운 사람끼리는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니체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인간이 태어나면 다른 사람으로도 명령을 받아야 돼. 요 슈도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해, 저렇게 말하면 요 슈도 너는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점점 크면 어떻게 돼? 부모 말 잘 안 듣죠. 그게 말을 뭐 어떻게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래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자아가 형성되는 거야. 그럼 I will 내가 뭘 해보고 싶단 말이야. 해보고 싶다. 근데 자기가 뭘 많이 해봐요. 어른이 되어서 이제 해봅니다.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완성, 인간의 완성 단계에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I will도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이 이제 you should였죠? 요 슈드. 그, 요 슈드. 너 내 말 들어. 부모가 이야기하죠. 명령하죠. 그 다음에
나는 아예 나 어머니 말을 안 들을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나의 의지가 표현돼. 위라는 게 의지란 뜻입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게 이제 갓난아이가 됐을 때는 I am. 나는 있어. 왜 어떻게 있냐? 내 식으로 있다. 이게 as. 이거는 어떤 식이야. I am as I am이야. 이게 뭐야? I am. 이게 그 자기 본성이란 말이야. 자기 본성. 내가 태어난 대로 살고 싶어. 이래 되는 거야. 좀 그 순환론에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빠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살고 완성된 인간으로 갈 때는 결국 I am이란 말이야. 내가 있어. 있다.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완성이란 말이야. 그 비틀즈 노래 보면 Let it be 같은 건데 Let it be. 나를 내 있는 대로 내버려 둬. 이런 얘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어른이 되었을 때는 그 뭡니까? 나. 또 나와 더불어 사는 우리와 더불어 크게 마찰을 하지 않고도 자기를 실현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좀 느낀 게 아, 우리 흔히 뭐 이 그 나 너 이랬잖아요. 나 너. 너의 다른 말이 남이잖아요. 남. 이 세계가 나와 너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I am as I am 단계 같은 거는 말이죠. 여기 더 나아가서 남이 아니고 님이야, 님. 남이 님이 돼버렸어. 이렇게 됐을 때 I am as I am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글은 그 아에 점을 띄고 이로 하니까 남이 님이 된 거야. 님이 되면 다 님이 되면 님의 차원에 가면 이게 이제 원흉 차원에 가는 거야. 그 갓난아이 상태가 되는 거야. 갓난아이 상태. 그래서 그 이 만물을 하느님으로 이제 받드는 것은 만물을 만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만물을 하느님으로 받드는 것은 만물을 만신으로 받드는 거야. 그 사물 전체, 이 자연 자체를 전부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면 뭡니까? 님이 되죠, 님이. 남이 아니라 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철학은 사실은 그 님이라는 것에서 완성이 되는 거다, 님. 아, 전부 다 님이야. 그게 원흉의 세계란 말이야. 다 님이야, 원흉의 세계야.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좀 존경하는 사람한테는 님자를 붙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완성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제 존중하고 또 나와, 자기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게 감사를 하고. 그것도 뭐 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님이. 남이라고 생각할 땐 남 탓을 하기 쉬워요. 남이라고 생각할 땐 남 탓을 하기 쉽단 말이야. 모든 이 벌어진 것이. 너 때문이야 이래 되잖아요. 너 때문이야. 이 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 되는 거예요. 내 탓. 아하 이게 내가 그때 조금 더 잘했으면 아, 좋았을 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뭐 경우에 따라 뭐 님 탓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것은 남에 가까운 님이겠죠. 사랑하는 사람 관계에서도 상대방한테 탓을 더 돌리는 거야. 우리가 이별한 이유를 생각할 때 상대방이 더 문제가 있다 보면 이제 님한테도 원망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과 님이라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인데 주로 남으로 되면 남 탓이 되고 님으로 되면 남 탓이 아니죠. 내 탓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러한 것이 전부 이제 그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지금의 그 예를 들면 한국에서 발생한 어떤 그 철학이 있다면 한국 사람 지 혼자 좋아가지고 뭐 그런 철학했다. 지 혼자 잘나서 철학했다. 그런 것은 철학이 통용이 안 돼요. 혼자 잘난 것은 철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철학으로 중국 한자 문화권을 설득하고 서양 문화권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아 오케이 아 대단한 철학이냐, 그 철학을 갖고 살아야 인류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제 긍정할 때 이제 그 철학이 그 철학을 배우러 막 서양에서 오겠죠. 그런 철학적 정도로 이제 만들어야 그 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생철학이라 할 수 있는 거야. 자생철학. 그래서 그 이 님은 이제 대개로 보면 이제 이 그리움과 관련돼 있어요. 내가 어떤 대상을 님이라 생각하면 이제 그 님을 향한 이제 그리움이 이제 그 자꾸 떠오르죠, 그죠? 그리워하죠, 그죠? 그리움. 이제 어떤 측면에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엇을 그리워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내가 아직 내가 없기 때문에 그리워한다. 그런 것보다 내가 무엇을 그리워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행복이야. 예를 들면 내가 나이가 70, 80 되고 죽기 직전에 이러는데 아무것도 그리워할 게 없어. 그리워할 게 없으면 그건 실패한 삶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게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간에 그리워해야 되는 거야. 아주 작은 사물이라도 그리워하고 만질 수 있고 또 하나가 될 수 있고 보고 싶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 우리라 그랬죠. 우리, 이게 너가 합하면 우리가 되는데, 나, 너, 우리. 이게 결국 완성이 되면 님이 되고, 님이 될 때는 내가 무엇을 그리워한다면, 그리움. 이 되어야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라, 그 다음에 우리, 생명, 이 철학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제 자기 삶을 이제 살고 완성될 때는 다시 그 어린아이처럼 돌아가야 후회 없는 삶이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돌아갈 수 있어야 후회가 없죠. 안 그러면 전부 후회죠. 후회하면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철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하면서 이것이 이 세계적인 철학이 왜 되느냐를 더불어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경제적 하부 구조가 이제 그래도 좀 탄탄해지고 소위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이제 철학화 이 시대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갈 수 있으면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운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잘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철학을 제가 이 시점에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철학을 할 수 있다. 중국 철학, 서양 철학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것만 공부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위해서 세계에게 선물하듯이 철학을 내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2012년에 보면 이제 철학의 선물, 선물의 철학이라는 아주 그 집대성 큰 그 책을 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그 속에 좀 더 상세히 들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그 자생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